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예제 파일을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교재에 수록된 CD를 설치를 하셨다면 파일 가서 클릭하시고요. 열기를 클릭합니다. C드라이브에 설치가 되어 있는 1급 2010 버전을 선택하시고요. 스프레드시트 안에 가시면 기출 따라하기 폴더가 있습니다. 기출 따라하기 폴더 안에 기출 따라하기를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암호를 입력하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암호는 교재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 9, 별 512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다음은 첫 번째 문제에서 기본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은 세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와 그 다음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이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보이는 기본 작업을 클릭하시고요. 먼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실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결과를 A1셀부터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A1셀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기타 원본을 선택하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원본 선택해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 파일은 편의점.ss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제는 가져오실 데이터를 테이블에서 하나하나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주문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첫 번째 거래 구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두 번째, 상품명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 포인트. 그 다음, 주문 코드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거래 구분, 상품명, 판매 수량, 가격, 포인트, 주문 코드입니다. 혹시나 잘못 가져왔거나 하시면 왼쪽으로 보내시거나 또는 순서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쿼리에 포함된 열을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누르시고요. 이제 데이터 필터에서 조건을 지정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매 수량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판매 수량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판매 수량은 0보다 크고 두 번째 거래 구분을 선택하시고요. 거래 구분은 카드이거나 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퀄 카드 선택하시고요. 또는 이퀄 현금 선택합니다. 거래 구분이 카드이거나 또는 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 지정이 다 되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첫째 기준을 거래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좌순. 두 번째 기준은 상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좌순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누릅니다. 이제 마침 한번 누르시고요. 데이터 가족에서 표 형태로 A1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A1셀부터 시작해서 문제에서 카드이거나 현금이라고 했으니까 거래 구분에 카드, 현금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그리고 조건에 문제에 제시한 순서대로 데이터가 가지고 왔는지 판매 수량이 0보다 큰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작업을 하셨고요. 배점은 15점입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 하나하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기본 작업 자료 관리 시트 클릭하셔가지고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안한게 있네요. 다시 기본 작업에서요. 가져오신 데이터를 범위로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표 도구 디자인 탭에 도구에 가시면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메시지 상자가 하나가 보이실 거고요. 네, 표가 정상 범위로 변환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하셨고요. 이제 다시 자료 관리 시트를 클릭하시고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을 지정하시고요, 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다른 위치의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실 때 고급 필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P2부터 쭉 봤더니, J36까지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 중에서 조건이 기어가 오토이고, 그 다음에 주행 거리가 5만 이하이고, 조건이 여러 가지네요. 조건의 범위가요, P38부터 J42 영역이라고 되어 있으면 영역이 넓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조건을 작성하시면 돼요. 만약에 딱 조건이 두개 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두개 셀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면 함수를 사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지금 조건이 여러 개이면서 영역도 넓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 조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시 조건에 돌아가서요. 기어가 오토이고, 그럼 기어 오토를 E2부터 E3을 제가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요. B38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물론 기어 오토를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고요. 기어 오토라고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오토이고, 주행거리가 5만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만 이하 숫자를 복사하는 것보다는 주행 거리만 컨트롤 C, 기어 옆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요. 이하라고 됐으니까 작거나 같다 5만이라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주행 거리가 5만 이하이고, 가격이 800 이상 100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가격이라는 필드명도 컨트롤 C, 컨트롤 V, 주행 거리 옆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그래서 800 이상 1000 이하니까 가격을 두번 붙여넣기 하시면 될것 같고요. 크거나 같다 800,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1000이라고 입력하시면 800 이상 1000 이하라는 조건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첫 번째 조건 했고요. 행이나 또는 이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는이란 조건이고요. 지역이 인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선택하고 인천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가격 옆에다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게 되면 모든 조건에 만족한 AND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까지는 뭐뭐이고고요. 지역에 와서는 행이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OR 조건, 여기까지는 AND지만 인천에 대한 조건은 OR 조건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에 내가 데이터를 추출해 올 건데 추출해 올 데이터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라고 직접 작성을 하셨고요. 이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들 중에서요, 가져올 데이터는 등록번호, 그다음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연식 선택, 기여 선택, 주행 거리 선택, 가격 선택, 지역 선택. 그래서 추출할 필드명을 선택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우리는 B45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출할 필드명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B2부터 J36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은 기어부터 인천까지 B38부터 F40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등록번호부터 지역까지 B45부터 G45까지 선택합니다. 그래서 목록 범위 위쪽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조건 범위 내가 작성한 조건입니다. 이제 복사 위치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해야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미리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 복사해 놓으셨던 거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별도의 위치에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 문제는 5점입니다. 조건만 잘 작성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이제 기본 작업 세 번째 문제의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실 때는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부터 선택하시면 되는데, 간혹 어떤 사용자는요, 맨 밑에서부터 선택하시는 분이 가끔 있으세요. 이러면 조건부 서식의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조건부 서식은 위치를 찾아가서 서식을 지정하기 때문에 기준 셀을 첫 번째 데이터로 잡습니다. B3을 기준으로 쭉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J36까지 선택합니다.
B3부터 J36까지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새 규칙을 선택한 이유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전체 행에다가 서식을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새 서식 규칙에 오셔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합니다. 이제는 수식을 작성하시면 돼요. 아래쪽에 오셔서 이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연식의 왼쪽 네 자리가 2003 또는 2005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작성하기 전에 equal, 등호가 필요하겠죠? 등호 입력하시고, 2003 또는 2005라고 되어 있으니까, OR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그 다음, 연식의 왼쪽의 네 자리를 추출하기 위해서 함수 left 함수를 이용합니다. left 입력하시고요. 가로 엽니다. 연식에 입력된 D3을 선택하면요. $D,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D, $3은 절대 참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로지 D3셀 하나만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D열에 있지만 3, 4, 5, 6, 7, 8 행의 위치는 달라져야 합니다. 키보드 위쪽에 기능 키 F4라는 키를 한번 누르면 D$3이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D3으로 바뀝니다. 그 값에서 쉼표 네 자리를 추출한 다음에 가로 닫고요. 그 값이 2003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지정합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2003과 같습니까? 쉼표. 다시 한번 left 함수 입력하시고요. D3에 있는 데이터가 D3을 클릭하되 아까처럼 F4 두번 누르셔서요. 쉼표 네 자리를 추출하겠습니다. 그 값이 2005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OR에 대한 가로 닫습니다. 그래서 2003 또는 2005라면 저희는 문제에서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서식을 클릭하셔가지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하실 거고요.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서 빨간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2003 또는 2005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요. 전체 행에 굵게 빨간색으로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 작업이었죠? 고급 필터 문제도 5점입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15점, 고급 필터 5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5점에서 기본 작업에 대한 배점은 25점이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에서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각각에 대한 배점은 6점씩입니다. 요거 30점이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함수가 어떤 건지 이제 교재를 통해서 실습을 하시면 좀 익혀지실 것 같고요. 간혹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어렵다 싶으면 뒤에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어려운 문제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6점에 매달려 있다가 나머지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좀 나중에 작업을 하시고요. 내가 할수 있는 자신 있는 문제부터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에서요. 학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용해서 표 2에다가 M7부터 N9 영역에다가 학과별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계산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배열 함수는 아닙니다. Average if 함수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Average if부터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M7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average, 라고 AV만 입력하시면 Average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쭉 나오죠. Average if 조건이 하나일 때는 if고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if s가 되겠죠. Average if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을 찾을 range입니다. range는 경영학과, 건축학과, 전자과, 학과를 찾고자 합니다. 그럼 학과가 있는 D4부터 D43까지 선택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경영과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라고 경영과가 있는 L7이죠. L7을 선택하고 쉼표.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복사할 걸 생각한다면 그냥 쉼표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수식 하나만 작성해서 기말고사를 복사해야 되는데 경영학과를 복사하게 되면 이따가 L7이 아니라 M7로 바뀔 수 있죠? 학과는 L7, L8, L9입니다. L열에 있구나. F4 한번 누르면 절대 참조, 다시 누르면 행만 고정, 다시 누르면 열만 고정, 쉼표.
이제는 중간고사 점수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중간고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G4부터 G43까지 선택하고요. 선택한 데이터가요. 이따가 수식을 복사하면 중간고사 옆에가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로 바뀔 수 있도록 F4 한번 눌러서 절대참조, 다시 한번 F4 눌러서 행만을 고정시키면 지열에서 옆으로 바뀌겠죠. 네,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중간고사 경영학과에 대한 평균이 구해져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전작과까지 구해지고요. 옆으로 수식을 복사하면 기말고사까지 조건에 학과에 해당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요. 소수 첫째짜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M7셀을 클릭하시고요. equal 다음에다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에 자릿수를 올림하라고 했습니다. 라운드 업이라고 문제에서 또 설명이 되어 있고요. ROU까지만 입력해도 라운드,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이 나오죠? 라운드 업을 선택하고 키보드 탭, ESC 아래 보시면 탭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탭키를 선택하시고 한 번만 누르시고요. 맨 끝에 가서 쉼표, 우리는 자릿수를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조금 전에 구한 값을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실습을 해 보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표 3에다가요, 출석 수를 가지고 출석 수별로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출석을 이용해서, 데이터는 출석을 이용해서 빈도수를 구하는 거죠. 텍스트와 프리퀀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텍스트 함수는 조금 이따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빈도수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함수는 배열 함수라서요. 결과를 구해서 표시할 영역을 한꺼번에 먼저 선택을 합니다. M15부터 M20까지 선택하시고요. equal FI까지 쓰면 프리퀀시 함수가 표시가 될 거고요. 도수 분포를 세로 배열의 형태로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함수가 보이시면 선택하고 탭키 누르시면 되고요. 데이터 어레이.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출석을 가지고 빈도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E4부터 E43까지 선택하고 쉼표. 그 다음 이제 구간을 구하셔야 되는데 바로 왼쪽에 L15가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거꾸로 L20부터 L15까지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요. 그냥 엔터 누르시면 안 되고요. 표 형태로 우리가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배열 수식으로 완성하시면 한꺼번에 값이 구해져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문제에서요. 현재 구한 숫자 뒤에다가요. 명자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명자를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equal 다음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text 함수 입력하시고요. 값은 조금 전에 frequency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맨 끝에 가서 쉼표 하시고요. format text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sharp이라는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자를 입력합니다. 숫자 대신하는 기호 sharp을 넣었고요. 숫자 뒤에다가 명자를 넣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텍스트에 한 가로 닫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숫자 구해졌고요. 그 뒤에 명자까지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까지 해결하셨습니다. 세 번째 계산 작업입니다. 표 1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학과별, 성명, 학과, 중간고사를 이용해서 학과별 중간고사의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 학생의 이름을 표 4에다가 표시하래요. 이름을 가져오는 겁니다. 학과가 경영학과에 중간고사의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의 이름을 찾아다가 표시하랍니다. 함수는 인덱스, 매치, 맥스, if 함수 모두 사용하시면 되고요. 배열 수식으로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이제 M26셀 선택하시고요. 아까 프리퀀시 함수는 배열 함수라서 범위를 한꺼번에 지정해서 작업을 했고요. 배열 수식으로 작성할 때는 그냥 계산 그래서 결과를 표시할 하나의 셀만 선택하시고 작업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26셀 선택하신 다음 먼저 equal.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져올 데이터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이름을 가져올 겁니다. 인덱스란 함수 선택하고 탭키.
그 다음 실제 가족 이름은 어디에 있냐? C열에 있습니다. C4부터 C43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창조.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이름이고 성명이고요. 이름이죠. 그 다음 행의 위치만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행의 위치 값은 매치 함수를 통해서 위치 값을 구합니다. 매치 함수 입력하시고요. 매치 값 함수 안에는 차지 값이 들어갑니다. 차지 값은 맥스 함수를 통해서 최대 값을 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누구에 대한 최대 값? 학과와 중간고사에 일치한 최대 값을 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맥스 함수까지만 사용하면 그냥 바로 수식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또 if 함수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맥스 다음에다가 if. 이 조건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조건은요. D4부터 D43 영역의 데이터가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 절대 참조하셔야 될것 같고요. 학과가 바로 왼쪽에 있는 L26 셀과 L26 셀이 선택이 안 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셔갖고 L26 셀 선택하시면 돼요. 학과가 경영학과라면, 쉼표. 저희는 중간고사에 대한 점수를 가져올 겁니다. 중간고사의 점수를 가져와서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간고사의 점수는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if를 여기까지 가로 닫고, 맥스에 대한 가로까지 닫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에 해당한 점수를 중간고사에서 가져왔어요. 그 값을 누가, 맥스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한 거죠. 그러면 학과별로의 최대값을 구해줬습니다. 쉼표. 이제, 매치 함수의 lookup value 값은 구해놨어요. 이제 lookup array라는 거는 어디에서 그걸 찾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구해놓은 값을 어디에서 몇 번째 위치한지를 찾으시겠습니까? 라고 동일한 조건의 영역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if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그냥 조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넣으시냐?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은 학과가 있는 경영학과가 있는 D4부터 D43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경영과와 같습니까? L26과 같습니까? 가로 닫고 곱하기. 곱하기라는 연산자는 AND 역할을 합니다. 중간고사의 점수가 필요합니다라고 중간고사 점수를 선택하고 F4 절대 참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쉼표. 매치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0을 직접 입력하시면 되세요. 0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아니, 매치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완성하시면 경영학과의 중간고사의 가장 높은 점수가 유닛입니다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 문제까지 해서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가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Alt F12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십니다. 이제 문제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public function fn 총점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출석,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입력합니다. 저희는 fn 총점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출석과 과제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받겠습니다. if 만약에요. if 함수가 필요하진 않네요. 그냥 임수만, 필요하네요. 기말고사 하나라도 0점이면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한다고 하니까 if 함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if 출석이 문제에서 출석이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에 하나라도 0점이면 총점을 0으로 한대요. 출석이 하나라도 0이면 0과 같습니까? 또는 중간고사가 0과 같습니까? 또는 기말고사가 0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줍니다. OR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세개 중에 하나라도 0점이 있다면 then 저희는 fn 총점에다가 결과에다 0이라고 처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라는 함수, else라고 입력하시고요.
FN 총점에다가는 저희는 이제 문제 나와 있는 식을 쓰시면 돼요. 출석 점수 더하기, 과제 점수 더하기, 중간고사 곱하기 0.3, 0.3 더하기, 기말고사 곱하기 0.3이라고 입력하고요. if 구문을 사용했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타이핑 하시면 되세요.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에 닫기 또는 파일에 가셔서 엑셀 닫기 하시면 될, 엑셀로 돌아가기 누르시면 될것 같고요. 커서를 I 사이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 입력 줄 앞에 함수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범주 선택해서요.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고요. FN 총점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출석.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그래서 I4부터 I43까지 복사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통해서 총점 구해졌죠. 출석이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0점이 있으면 0점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도화돼 중간고사 0.3, 기말고사 0.3 곱한 값을 도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산 작업 마지막에 있는 등급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5에서, 아래쪽에 표 5에서요. 학기별 1학기, 2학기, 3학기, 6학기까지 학기별 총점에 따른, 점수의 총점에 따른 등급을, 오른쪽에 총점이 여기 있군요. 0부터 20까지 총점에 따른 등급을 우리는 찾아다가 표시합니다. 그럼 이 총점은 뭐냐? 1학기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각각 학점에 곱해가지고 더해서 총점을 구합니다. 그래서 곱해가지고 더하겠다는 함수가 sum product 함수입니다. 커서를 I49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sum product 가로 여시고요. 1학기에 점수가 있는 D49부터 H49까지 선택하고 쉼표. 그 다음 학점이 있는 D48부터 H48까지 선택하고요. 학점의 위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요. 1학기의 총점은 13점, 아래까지 복사하면 6학기가 20점이네요. 각각의 점수 총점을 가지고 오른쪽 표 6에서 찾습니다. 13은 15보다 작으니까 C, 3은 5보다 작으니까 F, 7은 10보다 작으니까 D라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겁니다. 이 값을 가지고 표가 수직으로 작성되어 있는 표에서 찾아옵니다. 첫 번째 열에서 내 점수의 총점을 찾아서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아다가 표시합니다. 커서를 I49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서 vlookup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안 나와 있어도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돼요. vlookup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lookup value 찾을 값은 조금 전에 sum product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쉼표 참조할 표는 오른쪽 표 6에 가서 찾습니다. L49부터 M53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표6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표의 첫 번째 열에서 총점을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없죠.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넣을 거면 0을 넣지만 우리는 근사값을 구하기 때문에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총점을 가지고 등급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기출 따라하기 문제의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시험장에 가셔서는 꼭 문제를 순서대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자신 있는 것 먼저 하시면 됩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하시고 고급 필터 조금 서식하시고 계산 작업 오시는데 계산 작업에서 잘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시고요. 어려우시면 뒤에 작업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셔갖고 마무리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본과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